안녕하세요, 심으팀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팔꿈치와 무릎을 크로스, 그 다음 팔꿈치와 같은 쪽 다리를 옆으로 킥하는 동작입니다. 호흡은 옆으로 다리를 킥하는 순간에 뱉어주시고 한쪽 다리로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한 손으로 의자나 벽을 잡고 진행해주세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허리를 꺾지 말고 옆구리와 복부에 계속해서 힘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반동 없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복부의 힘을 사용해 주세요. 반대쪽 넘어가 볼게요. 크로스 앤 킥, 크로스 앤 킥.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양 가슴을 넓게 편 상태에서 정면을 유지하고 크로스하는 순간에는 팔꿈치보다 가슴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팔꿈치와 무릎을 크로스 해주세요. 연결하는 동작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구력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횟수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은 지니암 형태로 만들어주시고 까치발을 들면서 엉덩이가 마치 옆구리 그리고 뒷구리를 자극시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 느낌은 발가락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뒤꿈치만 떼대 무릎과 허리, 가슴, 전신을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는 분들은 양팔을 좌우로 쭉 뻗은 상태에서 실시해주세요. 양팔은 계속해서 손가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실시해주세요. 제가 뒤로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몸통은 최대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골반부터 뒤꿈치까지 하나가 되어 쭉 일직선 수직 방향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쪽씩 까치발을 들어주세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복부와 코어 힘을 사용해 주시고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동작을 멈춰주세요. 세 번째 동작입니다. 사선 방향으로 선 상태에서 먼저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진행할게요. 오른쪽 팔을 허벅지에 대고 그대로 손을 무릎 또는 종아리까지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엉덩이 옆라인에서 다리와 팔이 만납니다. 쉬운 느낌을 쓰자면 손바닥으로 다리를 쓸어서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는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약하신 분들은 의자 또는 벽을 잡고 진행해주세요. 이 동작이 가능해지신 분들은 이제 손을 뻗어서 만세를 했다가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무릎 또는 종아리를 터치해주세요. 팔을 드는 이유는 뒷꼬리와 옆구리를 스트레치했다가 조금 더 수축하는 느낌을 강하게 들게 하기 위해서고요. 허리를 절대 꺾는 느낌보다 근육을 수축하되 허리가 꺾여서 아프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제 다리를 보시면 지탱하고 있는 쪽은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구부려서 조금 더 밸런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손바닥이 허벅지에 닿아있고 손으로 다리를 쓸어내리면서 엉덩이 옆쪽, 허벅지 중간 위치에서 팔과 다리가 같이 만납니다. 왼쪽 다리, 즉 진행하는 다리에는 과하게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지탱하고 있는 오른쪽 다리에 조금 더 밸런스로서 집중을 해주세요. 이제 팔을 들어서 손부터 발까지 멀리 스트레치를 했다가 큰 포물선 또는 원을 그리면서 손과 다리가 천천히 뒤쪽에서 만납니다. 팔을 드는 이유는 허리 옆라인과 뒷꼬리 부분을 늘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순히 팔을 든다는 느낌보다 허리 자체를 쭉 펴서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해주세요. 지치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화이팅! 자, 마지막은 팔 벌려뛰기를 해볼게요. 옆구리와 뒷구리 근육을 수축했으니 한 번씩 늘려주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 부위가 조금 더 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떼어줍니다. 팔 벌려뛰기 할 때는 바닥에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벼운 느낌으로 뛰어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화이팅! 착착착!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